만나서 오빠 아 나 진짜 이런 말이 싫어. 귀 막으라고 할까요? 네, 오빠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갔거든요. 자기는 결혼할 여자 아니면 안 사귄다고. 그러면 내가 결혼할 여자라고? 구체적으로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물어보면 좋아 난 좋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좋아. 같이 집에 있는데 세탁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서 빨래를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. 부지런하고 그 사소한 거에 되게 약간 좋아하고 꽃 같은 거 보고도 아 너무 예쁘다고 좋아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제 살면은 재밌겠다. 헤어지면 맨날 아쉽고 더 계속 만나고 싶고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나고 제 느낌을 의심하지 않거든요. 내가 어떤 뭔가 역경이 와도 잘 극복을 하고 믿고 의지해서 잘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걱정은 없어요. 네, 결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결혼을 해봐서 알지만 결혼 준비가 쉽지 않거든요. 2억 9천이라는 돈이 있고 결혼 준비를 한다면 수월하게 더 아름답게